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서울 지역 같은 건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요. 이제 아마 주말엔 좀 따뜻하다가 다음 주 중반부터는 강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너무 어렵죠. 근데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요. 전문가들만 좀 얘기를 하고 한국 경제가 어디로 추락하고 있는지 정말 브라질에서 이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브라질의 세계 강대국 7위가 그 이하로 추락했던 우리는 사례를 봤는데요.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20대, 20, 30대 영끌 모아서 집 샀던 우리 젊은 청년들 월급 300만 원에 이자만 100만 원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대폭 올라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젊은 시민들은 식비 등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취미라든가 문화활동, 영화관 가는 거, 연극 가는 거 다 줄인다고 합니다.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또 이자만 올랐습니까? 물가도 왕창 올랐죠. 요즘에 밖에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만 원 주고도 간신히 점심 먹을 수 있을까요? 만 원이 좀 넘어야 좀 풍성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영끌 비투족들이 한계 상황으로 이제는 그 이렇게 되면 가계 대출이 연체율이 연체가 되겠죠. 연체율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국가 경제, 금융 기관 건전성까지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금리는 지난 4월부터요. 미국의 빅스텝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사상 최초 6번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서민들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은행 이자 이익은 41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금융자본주의입니다. 2022년 올해 3분기까지 은행의 이자 이익은요, 무려 40.6조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6.9조 원 상승했어요. 지금 은행의 예대 금리차죠.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가 2.46%라고 합니다. 요즘 은행에서 말이죠. 5% 이자율의 이 예금이 동이 나왔고, 더 이상 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자, 집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이 뭐 안정세 하락이 아닌 것이죠.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값이 역대 최대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0.59% 하락했고요. 이것은 2012년 5월에 한국부동산원 시세조사 이래 가장 큰 폭입니다. 아파트값 하락세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값도 0.74%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아파트값이 내려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안 사는 거죠.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43건. 2006년 실거래 조사 이래 역대 최저율이라고 합니다. 전세값도 서울 아파트 전세값도 서울 같은 경우는요. 0.47% 내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급등하니까 전세로 얻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가는 것이죠. 이제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 하락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부동산 전문가 모셔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시간 생각인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중요한 건 대책이 있냐라는 겁니다. 서민들은 고통으로 지금 물가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 생활고 문제, 전기값, 가스값 다 올라가고 추위는 다가오고요. 날씨는 추워지고. 근데 윤석열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느냐.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인가요? 이게 정권인가요? 이렇게 법과 원칙을 자랑하는 윤석열 정부인가요? 이게 헌법주의인가요? 그냥 화물연대 노동자들 전쟁하기에만 바쁩니다. 경제위기설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만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는 최근에 와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년째 계속 적자 행진입니다. 주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죠. 주요 기업들은 투자와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날 이유가 없죠. 주요 기업들 36%에 해당하는 주요 기업들이 인원을 안 뽑겠다, 채용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이 정도니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만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아시아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4.7%에서 이제 올해는 8.3%로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리백이라든가 또 글로벌 환경에 맞춘 여러 가지 제4차 산업 문제, 그리고 재생에너지 문제, 각종 우리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건가요? 과거 DJ 시대에 이 인터넷이라 그래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먹거리를, 경제 먹거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IT 최대 강국이 됐었죠. 자, 한 사람의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대통령 진짜 살 뽑았어야 되는 거죠. 선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다 그래도 민주화가 되고 우리가 87년 6월 이후에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이 아주 극단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 국민 살림살이가 바뀌고 국민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될지는 정말 한국에서 우리가 박근혜 때와 이명박 때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위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고 지지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이제 오늘 조합원 투표를 한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미 예고된 파업이었답니다. 결국 이미 정권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아, 지난 6월에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그리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그리고 이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에는 끝나지 않습니까? 종료돼요. 일몰제니까요. 당연히 그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할 것이라는 것은 정부가 관련된 각종 정보기관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파악했을 겁니다. 원희룡 장관도 파악했을 거예요. 기다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화물연대가 민노총과 파업하기를 기다렸다. 이거 희생양으로 삼자. 지지율 올릴 수 있는 기회다. 국민들 정서에서 민노총이다, 노동자들 파업이다 하면 이게 혐오 정서가 있으니까요.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노동자들은 어떻게 권리를 주장을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16시간 일하고 다 뛰고 차포 뛰고 300만 원 집에도 주말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300에서 400만 원 가지고 가는 어떤 경우는 200만 원 16시간 장시간 노동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예? 원희룡 장관 한번 그런 거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협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안정적인 사회와 경제질서 그리고 물류 시스템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요. 이들을 희생양 삼아서 지지율 올리는데 급급하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바로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화물 노동자들. 우리가 그걸 받쳐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말 반성하십시오. 민주당 이제 와서 뭐 물건은 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운임제 그 3년이라도 연장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시간 넘게 노동하면서 수입은 300에서 400만 원. 이들에게 가정생활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도 이제 와서 파업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와서 르포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진작 냈어야죠. 자, 이제는 윤석열 정권 가혹하고 무도합니다. 안전운임제 없어. 폐지합니다. 폐지하겠다. 무릎 꿇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화물대란이 일어나겠습니다. 누가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까? 경제가 재벌들 무슨 총수들 잘한다 그래서 그들 사면시켜준다 해서 경제가 돌아갑니까? 경제의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먹고 살고 있게 해주고
그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아주 간단한 법칙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